50만 원어치 저희가 사놨습니다. 어제 경력금이 50만 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의은입니다. 네, 오늘 협약식은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을 지원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식업체와 수협 간의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모두 발언, 협약서 체결,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병길 이인선 이주환 한무경 홍석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수협주강의 노동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굴수화식수협 지홍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멍게수화식수협 김태영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김성훈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이종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양송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풀무원 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성웰스토리 김원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CJ프레시웨이 박선호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세계푸드 원정훈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워홈 장성호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분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과 급식업계 간 상생협력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회장님, 이동훈 풀무원 푸드앤컬처 대표이사님, 또 김헌 삼성웰스토리 부사장님, 박선호 CJ프레시웨이 부사장님, 원정훈 신세계푸드 상무님, 장성호 아우홈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님,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님과 멍게, 전복 등 양식수산물 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정 TF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식은 22일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상생 협력식에서 약속한 대로 어민과 업계 간의 상생 방안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일회성에 거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해 주신 많은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그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수산물을 소비해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소비 급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의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의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 정보로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나 다름없는 국민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합리적인데 선동 세력은 맹목적이고 인류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삼류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 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협약식은 급식업계와 수산업계에 관한 상생협력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입니다. 보다 안전한 식자재와 맛있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서쪽에는 눈 감고 동쪽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인 자유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금년도에 비해서 40% 어민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 금액을 증액시켜서 7천억 이상 배정을 했고 이는 작년에 보다 2천억 이상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해서 우리 바다의 수산물과 해수를 점검해 왔고 단 한 차례도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해수를 채취하는 지점을 기존 92곳에서 200곳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더 촘촘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태평양 바다까지 방사능 검측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공해 8곳에서 채취를 하고 태평양 연안국들과 협조를 통해 인근에서 10곳의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의 이동 경로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식탁에 올려지는 우리 수산물 상태를 식약처 등 우리 정부 공직자들이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분석기를 통해서 실시간 측정하여 국민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으로 인해 실험하고 계시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횟집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 늘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모든 기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항상 발벗고 나서서 내일처럼 돕고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힘들어하는 어민들의 손을 잡아주신 급식업계 기업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 경내 여러 군내 식당들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회가 먼저 발을 벗고 나서 어민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학교 급식 등 아이들 식탁은 제외되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수산물은 누가 먹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혹시 모를 우려사항까지 고려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다 추적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산물 안전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문재인 정부의 TF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 어민들을 도웁시다. 야당도 소비 촉진에 나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민들은 방류가 되기 전부터 피해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민 돕기에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과학을 이길 괴담은 없습니다.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전선동을 이용한 저열한 정치 행위를 국민은 결코 용납치 않으실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하루빨리 답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난 4월 3일 민주당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어서 국민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을 한다. 이것이 민주당 최고위가 밝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방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7개월 뒤면 내년 3월 24일입니다. 내년 3월 24일 양당 입회하에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하여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하십시다. 이 방법이 가장 실효적이고 민주당 자신들의 주장이 괴담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수 장소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 거짓말한 쪽이 국민 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동안 오염 처리수를 핵폐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핵폐수라면 당연히 우리 앞바다의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 심판을 받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리고 TFT 단장이신 성일종 의원님 및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양성화 급식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100만인의 수산일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대로 후쿠시마 처리수하고 수산의 방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 영역에 우리 어업인이 볼모가 되었습니다. 오염수가 처리수가 방류되고 난 다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변함 없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구하건대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은 못 믿더라도 어업인은 믿고 아무 문제 없는 수산물 변함 없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1차 산업의 역군인 어업인들이 톡톡히 한몫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우리 수산물이 밥상에 올라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는 수산물 먹으면서 문제없는 수산물이라고 인식해서 추석을 정점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에
오늘 각 급식업체에서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 어업인이 두고두고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어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수산물이 미래의 먹거리로 자리 잡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수산물도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산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집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많이 들여주신 마음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산물 생산자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 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급식업체와 수협간 우리 수산물 소비 상생협력 협약식을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양성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를 협회장님을 비롯한 급식업체 대표 여러분께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물의 안정성 홍보 및 소비 촉진 등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수연도 100만 수산산업인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복 등 양식의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수산물 생산, 가공, 어업인, 유통인과 판매 상인은 물론 음식점 등 수산산업 전업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최근 지역 수산물 축제를 보면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우리바다 지키기 TF의 노력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 전어축제에는 5만여 명이 참석했고 서산 우럭축제에는 3만여 명, 마산 의시장의 축제에서는 2만여 명이 참석해 예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즐겼다고 하니 과학이 괴담을 이기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현명한 소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과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급식업체 대표님, 노동진 수협종합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수산물 안전합니다. 저희 어업인들이 책임지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께 공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굴소화식수협 지홍태 조합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통영에서 4시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윤재욱 원내대표님하고 우리 성일종 TF 대표님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여러분의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의 여러분들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수산인으로서 이렇게 수산업을 했기 때문에 과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원전 수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진도 9에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도 한 2, 3년 동안은 그 아주 험악한 원전 수가 일본 해역으로 방류되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도 우리가 우리 해역에서 나지 않는 요즘 사라져버린 맹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수산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또 킹크랩 내지 좋아하는 대게도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있었다면 여기 다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원에 가서 실리가 가서 있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든지 죽었든지 했을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로 마루타가 됐습니다. 우리는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까딱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수산물이 얼마나 안전하다 하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뭐 92개 정점을 가지고 조사를 한 기 뭐 아무런 수치가 변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은도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금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을 지금 이 계단바람에 소비가 아주 절벽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하니까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도지사님하고 그 하니까 마산 축제에서 수산물이 없어서 못 팔고 일찍이 마쳤답니다. 그 회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수산물이 여러분들이 다 오늘 여기 급식업체 양송화 회장님하고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계기가 돼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우리 수산물을 이런 업체에서 많은 소비를 해주시면은 진짜 우리가 힘 믿고 바다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멍게 수화식 수협 김태영 조합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멍게 수협 조합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TF팀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장을 비롯한 우리 거식업계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멍게 수입은 전국을 영업구역을 하는 멍게 생산업인들로 구성된 수협으로서 전국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 통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영 거제를 비롯한 멍게 주 생산 시기는 2월에서 6월이며 경북 강원도 지역의 주 생산 시기는 6월에서 12월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봄철 음식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멍게는 국내에서 연중 생산되는 양식 수산물이며 멍게 비빔밥, 멍게 젓갈 등의 가공식품 개발로 연중 국민들이 소비하는 수산물입니다. 금년 3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 의원이 후쿠시마산 멍게를 수입 요청한 내용이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을 때 수입되지 않는 후쿠시마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멍게가 수입되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확대됨으로 인해 국내 수산물 중 처음으로 멍게는 소비 둔화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정부 수입 종합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비 방촉 행사 및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큰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일본의 방류 이후 다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봄철 남해안에서 생산된 멍게 중 소비되지 않은 알멍게의 양이 전년 대비 2-3배 정도의 물량이 냉동 가공 상태로 남아있어 판매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멍게는 노화를 방지하는 타우린, 숙취 해소에 좋은 신티올, 당뇨 예방 효과에 좋은 바네듐, 강장 효과에 좋은 글리코겐 등 인체에 유용한 수산물이므로 급식 업체에서는 많은 소비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기회에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꾸준히 소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에서도 급식 업체와 단가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판매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울러 멍게를 이용한 신규 레시피 개발을 위해 저희와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수협종합회와 급식업체에서 수산물 소비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많은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 매체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협약식이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급식업계의 전 의도를 있는 그대로 수산업계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남해수 어류양식수협 김서훈 조합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남해
의료 양식 수협장 김성훈입니다. 바쁜 시즌 중에도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료 양식 수협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신, 수산물 소비 둔화, 출하 가능한 물량이 장기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의 지금 고소원으로 인한 양식 의류의 대량 폐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고소원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바다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해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은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작은 움직임이 큰 물결이 되어 수산물 소비 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어업인이 살고 수산업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이종윤 회장님의 모두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복산업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윤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수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단체급식 대표님,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복산업은 연간 약 한 2만 4천 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7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식업으로는 제1위를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복산업이 지금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작황이 좋아 작년도에 생산이 좀 많이 또 늘었는데 일본 오염수 또 이것까지 또 겹치다 보니 우리 수산인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수 뭐 소비 둔화도 있지만 또 생산도 작년에 또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현재로는 전년도 절반 가격으로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요 근래 고수온까지 여태 없었던 고수온이 지금 28도를 지금 계속해서 한 일주일 이상 제가 봤으니 이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시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전복 산업은 최고의 일병식품인 우수한 전복 안전하게 생산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급식업체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전복이 다양한 요리법을 통하여서 식자재로 사랑을 받고 소비자가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이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행을 조금 바꿨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제하고 인사말이 중복될까 싶어서 이쪽으로 먼저 기회를 드리고 중복되지 않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나란 일에 정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신 성일종 대표님 그리고 안병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우리 어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수산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잠식되니까 또 오염수로 해서 또 우수산물을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어민들을 도와주실 분들이 여기가 지금 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식자재 대표님들께서도 참 이럴 때 같이 우리 동참하셔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식자재를 농산물보다는 수산물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이런 좋은 기회니까 우리 어업인과 조합 현안상을 잠깐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해서 후계자 우리 어업인들은 어업인 후계자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수산업 경영이라고 하지요. 당시에 귀여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래서 귀여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책 자금을. 그건 정책, 말 그대로 정책 자금입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을 지금 상환을 하기 어려울 정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연 재해에 가까운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정책 대출금 상환 지금 이자도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금 분할 상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금 분할 상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자 상환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업인 전체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시대 사태 때는 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어업인한테는 전혀 지원 대책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앙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저 정부 쪽에다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시하시고 어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자 상환이라든가 대출금, 원금 상환이 이자 감면이라든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료는 제가 의원님실에서 각자 제가 한번 정확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조합자님 말씀 주셨는데요. 예. 금융과 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금융 부분, 세제 지원 부분까지도 지금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진행하시지. 네. 자, 이어서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양소가 회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양성화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현황을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품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식품산업 내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별 기업들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수산물 소비에 대한 촉진 부분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을 통하여 현 상황을 잘 극복하고 상호간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식자재 유통 및 급식 기업들도 최종 소비 주체는 아니어서 안전성 확보와 소비 분위기 진작을 위해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식업체를 대표해서 풀무원 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절실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계의 입장으로 본다면 소비적
농업자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개입 농산물 인증이라든가 해썹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증 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좀 더 또 수산업계에서도 인증 제도를 이룬다면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그 통계청 7월 자료를 본다면 육류보다 오히려 수산물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수협에서 노력해 주셔서 같이 노력해서 가격 안정화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업계 입장으로서 본다면 좀 더 다양한 조리법, 소스, 메뉴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소비자분들 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1인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출발은 아주 작은 2.54cm의 작은 1인치이지만은 굉장히 넓게 소비 활성화에 힘이 되지 않을까 그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수협 중앙에는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고 급식업체는 우리 수산물이 식자재로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협 중앙회와 급식업체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하는 급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활용하여 급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협 중앙회 노동진 회장님 그리고 급식업체 대표님들께서는 협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다. 자, 서명 중에 잠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모든 우리 어업인들은 명칭을 변경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알프스에 증가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에 대한 거부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산인 모두는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든 그리고 국민들이 호도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래, 또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곧 전국 입판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기는 1억제로 금력을 거쳐서 전부 다 금력 거치가 나가는 걸로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수산업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협약 당사자의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들께서는 플랜카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분들께서는 협약서를 펼치시고 기념 사진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분들 기념사진 촬영 이후에 전체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생협의 협약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